배우 추자현의 중국인 남편 우효광의 불륜설이 불거진 가운데 우효광의 불륜설이 세 번째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연애 대통령의 진호에서는 추자현 죽을 고비 넘겼는데 사랑꾼 우효광의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우효광의 주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10월 우효광은 술에 취한 한 여성과 친밀하게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이 파파라치에 찍혔다. 당시 우효광은 추자현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비난을 크게 받았다. 이에 우효광은 12년 지기 친구이자 대학교 동창이다 이라고 해명했다. 현지에서는 큰 이슈가 됐지만 추자현은 이를 이해하고 넘기면서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과거에 일어났던 우효광의 불륜설을 언급했다. 이어 두 사람은 동상이몽 하착 이후 불화설에 또 휘말렸다. 우효광이 너무 자주 중국으로 출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효광이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도 아니었고 한국과 중국 연예인 사이에 걸친 인물이었기에 루머로 치부됐다. 하지만 해당 불화설은 중국에서 큰 이슈로 떠올랐다며 지난해 2월 중국 웨이보에서는 올라온 우효광의 사생활 폭로 글을 이야기했다. 자라시 형태로 도른 폭로 글에는 Y는 XX의 유혹으로 인기를 얻은 한국 연예인의 중국 남편이다. 두 사람은 한국의 한 예능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런 남편 Y의 고정 PY 파트너가 발견됐다. 남편은 일이 없으면 귀국해 홀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베이징으로 가서 왕홍인 한 여성과 만남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한국에서 알게 된 사이인데 이 남편은 그 여성에게 큰 손으로 통했다. 와이는 그에게 마음껏 쓰라며 카드까지 쥐어준 상황이다. 이번에 와이와 이 여성이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신 장면이 현지 파파라치 팀에 포착됐다. 하지만 와이는 큰 돈을 써서 이를 막았다. 이 소식은 중국 연예계에서 돌고 있는데 한국의 스타인 아내가 참을지 아니면 이혼을 택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글에서 Y라는 인물은 우효광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PY는 현지에서 일종의 파트너란 의미로 쓰인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진호는 1년 전에 터진 루머였지만 현지에서 우효광의 이미지가 좋았던 터라 당시에는 찌라시로 넘어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중국 매체 소후연예는 우효광이 최근 술자리를 가진 후 돌아가는 자연에서 한 여성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해 충격을 안겼다.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서 우효광은 자신의 무릎 위에 여성을 앉히며 친밀 그 이상의 모습을 보였다. 여성은 우효광의 무릎에 앉아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하며 미소를 지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한국과 중국에서는 사랑꾼 모습은 다 거짓이냐며 우효광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논란이 커지자 우효광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5월 지인들과의 모임 후 귀가 과정에서 있었던 해프닝이다. 영상에 등장하는 분들은 가족끼리도 왕래하는 감독님과 친한 동네 지인분이다. 아무리 친한 지인이어도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우효광과 추자현은 2012년 중국 드라마 마라레우자 갱복시광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고,
2015년 공개 연애를 시작했다. 2017년 법적으로 부부가 됐고 국내에서는 SBS 동상이몽에 함께 출연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